어완학 가을 학기가 9월 8일부터 개강합니다. 등록은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2-3부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은혜 평생 대학이 9월 9일 개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됩니다. 주일 1-2-3부 예배 후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 여러분의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은혜 아기학교 1기가 9월 16일부터 1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드림랜드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8개월부터 48개월 아가와 보호자 1인입니다. 2-3부 예배 후 로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은혜 가정학교가 9월 13일부터 8주간 개강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열리는 이번 가정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문 강사들의 성경적 가정과 결혼에 관한 강의가 마련됩니다. 성도 양육 필수 과정이오니 많은 등록과 참석 바랍니다. 은퇴 선교관 건축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건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주일 오후 2시 웨딩채플에서는 은퇴 선교관 건축 비링 설명회가 있습니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바이블타임 9월호가 나왔습니다. 본당 로비와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인도 미존도 종족 단기 선교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도 지역에서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인도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웨딩채플에서 팀멤버 모임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خيات مريض انت ما تشتغل تروح سوريا 단어를 한 단어로 딱 함축시키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는 그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보이고 그 속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눈물의 땅 우간다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김은혜 선교사님의 모습이 담긴 다큐영화 순종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